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3부에서는 태풍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오늘 4부 순서에서는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역시 오늘 준비되어 있죠. 오늘은 전직 시의원이 직접 출연하셔서 과연 이 시의원들의 부패 커넥션이 어떻게 되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자, 교통정보 듣고 3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오늘 돌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엄지로 내곡마등목에서 매봉터널까지 밀리는 가운데 매봉터널 목간 지점 1차로에 승용차가 서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분당 수서로의 경우는 도심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까지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여의도 쪽으로 진입하는 국회대로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신월마등목 부근 1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 뒤쪽으로 이어지는 경인고속도로 부천에서 신월 사이로 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계속해서 경인 세 번째 지하철도부터 목동교 지날 때까지 주춤하고요. 반대편 인천 쪽으로 이동하는데 목동교 위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목동교까지 도심 쪽으로 고척교부터 신정교 지났는데 시속 20, 30km 미만입니다. 이렇게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 잠실대교 부근에 있었던 고장차 처리작업 지금 막 모두 끝이 났지만 뒤쪽으로 올림픽대교부터 잠실대교까지 구간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 중후반대로 상당폭 하향 조정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파악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 보면은 뭐 한국 경제 괜찮다, 지표가 이렇게 좋다, 뭐 잘 나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랬는데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 청문회 딱 끝난 후부터 좀 이제 이 정부, 기획재정부가 특히 한국 경제,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제대로 좀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일단은 기재부 경제동향보고서에 거의 1년 만에 이 완만한 경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완만한 경기 개선이라는 이 표현이 없어졌고요. 경기 회복세가 부진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올해 경제 성장률은 이제 기존에 4.1%로 잡았었거든요. 예. 근데 4자가 완전히 사라졌고요. 한 3.5%까지 이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아마 하향 조정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제가 부진하다. 경제 성장률을 낮추니까 내년에 벌써부터 확장적 재정 정책 시작하겠다. 뭐 예산 늘리겠다는 거죠.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뭐 제대로 파악해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또 최경환 이제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지금 드라이브 걸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 드라이브. 또 거기에 대한 명분을 주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뀌려면 진작 바뀌어야지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시각을 바꾸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적극 원래 매사에 적극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전 걱정을 안 하는데 이제 적극성과 일을 제대로 한다, 잘한다는 건 조금 다른 문제니까 그건 지켜봐야겠죠. 근데 정부가 삼성전자, 현대차를 걱정을 해주는 모양이에요. 아니, 아주 자상합니다. 예. 네. 예, 올 것이 맞죠. 삼성전자, 현대차가 잘해서 한국 경제 지표를 끌어올릴 때는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예. 그저께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쇼크 나오면서부터 이게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대기업에 너무 한국 경제가 편중돼 있다. 좀 더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기재부에서도 많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한국 경제 의존도 너무 높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경제 정책을 좀 바꿔야 한다,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로만 봐도요, 삼성그룹, 현대차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5%, 40% 육박할 때도 있습니다. 이 이제 막 주가가 올라서 잘 나갈 때는요. 네. 이런
주식 구조가 없거든요. 두 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아마 경제 효과로도 한 40%, 50%를 차지할 겁니다. 삼성 현대가요. 예. 이게 이제 그간 MB 정부에서부터 계속했던 친재벌, 친대기업 정책의 하나의 결과이기도 한데 잘 될 때면은 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잘 나갈 때는요. 근데 늘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번 기회에 좀 경제 구조, 경제 정책 변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 방송도 말해요. 시청률이 잘 나올 때는 간섭들을 안 해요. 시청률이 안 나올 때는 이제 사방에서 간섭을 합니다. 왜 이러느냐, 뭐 이 사람은 시청률 안 나오니까 바꿔라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보조금 문제 말해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했던 문제인데 뭐 심지어 보조금 아예 폐지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최종 확정이 됐어요? 네, 현재 27만 원인데요, 휴대전화 보조금이요. 예. 이제 이 상한을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로 이렇게 정해놓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방통위가 수시로 조정하고 또 결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재조정이 이제 2010년에 28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4년 만에 이제 나온 건데요. 이제 포인트는 여기 나온 시장 상황에 따라입니다. 이제 방통위가 하도 이런저런 문제도 많고 왜곡도 많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또 이 시장 참여자들이 저렇게 피해가고 하니까 수시로 개입하겠다 이런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러면은 누가 이기게요? 예? 이제 보조금 상한선이 35만 원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리고 그렇죠. 게다가 소비자는 한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보조금이 35만 원인데. 여기에 따라 대리점, 판매점이 또 추가로 한 15% 지원금 예. 모두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40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이동통신사들이 현재 이제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휴대폰 보조금이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제조사들, 뭐 삼성 LG가 자기네가 휴대폰 많이 팔아줘 하는 장려금이 있고요. 이통사가 또 이렇게 얼마를 내는 이 지원금 두 개가 합쳐져서 휴대폰 보조금이라는 게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이통사들은 이 보조금 상한선 낮춰라. 왜냐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 피를 수혈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상한선이 올라가자 아 왜 이랬을까 뭐 이런 심드렁한 반응이고요. 제조사들은 그냥 뭐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방통위가 이 수시로 개입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딱 얼마 이렇게 휴대폰 보조금이 정해져 있는 게 이 경영 예측이 편한데 또 이렇게 바뀌니까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나 뭐 이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해요. 오늘 한국은행 금리 결정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금리 결정 매달 하는 거지만. 네. 예? 근데도 네. 이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갔는데. 중요합니까, 진짜? 개인적으로 저도요, 어젯밤, 이제 오늘 아침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닌 것 같고. 예, 예. 예. 9시 반부터 10시 10분쯤에 이제 모든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뭐, 매달 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예. 근데 이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달에 금리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거의 99%인데 이제 동결 결정 후에 땅땅 때리고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기자들과 코멘트를 할 텐데 여기에서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뉘앙스가 나오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하고 다음 달 8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정이 아마 또 끝나고 나서 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계부채 생각해보면 금리 인하가 좋은 건가요? 아니죠. 금리 인하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빌릴 테니까 돈을. 가계부채는 또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럴 텐데. 근데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가계부채를 해결할 뚜렷한 방법도 없습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지고 저렇게 해도 쓰러지니까 한 번은 경기를 좀 드라이브로 걸어보자. 이게 이제 최경환 총리 후보자의 생각이기도 하니까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한번 금리 인하를 이번에 해서 경기 부양으로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놓고선 뭘 한번 풀어보자. 가령 이게 가계부채라는 것도 경기 뭐 풀어서 부동산도 살고 주식도 살면 이제 그 돈으로 빚 갚으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긍정적인 장밋빛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뭐라도 좀 해보자라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좀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인데 이제 모릅니다. 한국은행은 독립적인 존재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네. 정말로 중요하지 않나. 근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부동산 경기가 반드시 활성화되려는 법칙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한 드라이브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금리를 낮췄다라고 하면 외국계 투자자에서는 아 이제 좀 경기겠구나. 환율도 환율 원화 강세를 막는 좀 효과도 있고요. 부동산 입장에서도 아 정부가 금리를 내려줘? 이건 부동산 어떻게 좀 잡아주겠다는 거겠지 하는 심리적으로 뭐가 있거든요. 통화정책에 실은 효과는 뭐 거의 미비하다는 게 많은 경제 뭐 학설로 밝혀졌지만 심리 차원에서. 근데 또 경제는 심리고 투자는 심리 아닙니까? 거기에서 좀 방점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R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 태풍 너구리의 영향권 지금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기온은 높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열대야. 지금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 나타난다고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벌써 3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열대야가 일종의 그 계속 그 여름만 되면 나타나는 하나의 상습적인 현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어쨌든 태풍. 이 지금은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 태풍이 얼마나 자주 올지 그리고 태풍이 오게 되면 과연 얼만큼 큰 태풍이 올지 이런 것들 좀 알아보죠. 지금 윤원태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원태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제주도 요번에 그 너구리 피해 좀 많았나요? 어떻습니까? 네. 유난히도 이번에는 이제 태풍 너구리가 강도가 센 태풍 중에 매우 강한 태풍으로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제주도는 직접적인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제주도가 클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제 보고된 바로는 정전이라든지 강풍이라는 정전이라든지 비행기 결항. 그리고 양식장에서의 그 피해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러한 정도의 피해는 물론 피해가 입은 데에서는 상심이 크시겠지만은 태풍이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피해 정도로 이렇게 당국의 신속한 정보 덕분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이 그 정보가 중요하죠.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데 이렇게 7월 초에 태풍이 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네, 그렇게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예.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7월 초까지는 보통 태풍이 4개에서 5개 정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간혹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것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단지 올해 지금 이번 태풍 너구리는 8호 태풍이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8호 태풍이기 때문에 평년보다는 두세 개 정도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름철에 이런 악기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여름철에 날씨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상 요인들이 있겠지만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들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여름에는 그 엘니뇨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그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상 기상들이나 위험 기상들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기상 이변이 많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 기상 이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집중 호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막 찌는 듯이 오늘도 사실 어제도 엄청 더웠는데 그런 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여름철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제 집중호우성, 예전에는 게릴라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집중호우성,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은 쏟아 붓는 정도의 그런 집중호우성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첫 번째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태풍이 북상하면서 덥고 습이란 공기들을 우리나라로 밀어올리면서 이렇게 이제 열대야라든지 아주 더운 날씨가 지속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폭염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8개의 태풍, 보통 4~5개인데 이렇게 태풍이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엘니뇨 현상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평년보다는 더 많이 태풍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까? 네. 많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엘니뇨 시기에는 보통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태풍이 평상시에는 이제 발생을 하는 게 적도 지역의 북위 15도 정도 선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예. 이보다는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중태평양 쪽으로 그러니까 남동 쪽으로 필리핀의 남동쪽 근 해상에서 그 태풍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쪽 지역은 해상에 그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30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그쪽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해상의 열연해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서 북상을 하기 때문에요. 태풍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세기가 세집니다. 강도가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엘니뇨 시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렇게 편향해서 발달할 가능성이 높고 발생한 태풍은 이러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진로 자체도 일본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할 이번 태풍처럼요. 가능성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뭐 태풍이 올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는데 6월에서 8월까지 여름철에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발생한 태풍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서 이렇게 북상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관심을 갖는 게 진도 팽목항인데요. 진도 같은 경우에 지금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남해안 지역은 가서 벗어났지만은요. 단지 그렇지만은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직까지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풍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지만은 간접적인 영향권은 아직 들어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태풍의 강풍 반경에서 벗어나도 지형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강풍들이 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기상 정보나 해양 정보를 참조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요건 조금 다른데 이제 그 태풍의 이름은 그 아시아 국가 14개 국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름을 짓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태풍 매미 있었죠. 우리나라에 제일 큰 피해를 준 태풍 아니었나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매미는 북한에서 진 이름이죠? 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일부에서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진 이름, 그 태풍이 있으면 그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너구리는 우리나라에서 진 이름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이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이름이, 그러니까 각 나라가 10개씩 제출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태풍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가가 14개국이거든요. 우리나라 미국 포함해가지고. 예. 그래서 각 나라에서 10개의 이름을 이렇게 제출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이제 태풍의 피해를 크게 준 매미라든지 뭐 이제 이런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이름들은 태풍의 피해를 크게 입힌 것들이기 때문에 태풍위원회에서 다음에 이제 1월달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이름들은 빼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대부분 작은 동물 이름이더라고요. 뭐, 매미, 개미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작은 거. 그러니까 네. 태풍 피해가 작게 하라고 일부러 이름을 작게 짓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에는. 그렇죠. 네네. 우리나라는 다음에 세균 이름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요? 예? 포도상국균, 뭐 이런 식으로. 예. 아니, 그럼 진짜 아예 작은 거면 아예 작게 하는 게 좋죠.
근데요, 지금 태풍, 만일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올 가능성이 높은데, 태풍이 만일 올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대비책 같은 거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태풍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요. 예. 그 정보가 태풍이라는 게 워낙에 위력이 큰 거기 때문에요. 제일 먼저 유의하셔야 될 거는 그 당국에서 발표하는 정보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제 정보라든지 태풍의 접근 정보라든지 이러한 정보들을 유용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신속한 정보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강풍이라든지 이런 게 오게 되면은 그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시설물들 건물이나 시설물들의 그 취약 간대가 없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그 시설물이라 그러면 뭐 간판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서 속하게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태풍이 오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강한 비바람을 이렇게 동반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 자 해안가 같은 데는 그 강풍으로 인해서 너울성 파고가 10m 정도를 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해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데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 도로를 이렇게 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침수 지역이나 대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지하 공간이나 이런 데를 가서 되도록은 피해야 되고요. 특히 지하 공간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그 태풍 정보에 유념을 하셔서 영업을 유념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 참고적으로 우리 국가 태풍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네, 국가 태풍센터는 우리나라 최남단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센터장님도 서귀포에 계시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 태풍만 안 오면 참 거기가 경치도 좋고 아주 좋겠네요. 아,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태풍 센터가 이렇게 최남단의 서귀포시에 위치하고 있는 게 예. 태풍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은 길목이군요. 이쪽은 예, 길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렇게 감시, 관측을 할 수 있는 위치 태풍 센터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따라서 여기서 가장 신속하게 정보를, 태풍 정보를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전파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서귀포에 지금 국가 태풍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 태풍 좀 잘 좀 예보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의 윤원태 센터장이었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 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예, 신율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는 서울시 시의원의 부패 팩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P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4부 대한민국을 고발한다에서는요. 서울시 의회에 있어서의 부패 100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시작합니다. 휴가철엔 비행기값 반값 더블로가다 속상하지만 더블로가다 기쁜 것도 있다. 한국타이어 썸머 핫 이벤트. 한국타이어 전문점에 방문만 해도 포드포커스 디젤 등 선물을. 티스테이션 가면 안전점검으로 안심주는 더블 이벤트. 8월 말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후크청정. 비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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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발 좀 모범이 되시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동료분한테 또 뭐 자살하라 그러셨다며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양반은 공인으로서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되고 그 양반 형님이 뭐 부장판사님 뭐 그런 말도 있던데 그거 전부 다 그거 다 끼리끼리 해먹는 거 아닙니까 윗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죠. 시민들이 하루 50만원 벌려고 허덕거리는데 우리는 시의원이고 구의원이고 처음에는 돈 안 받기로 하고 나온 거예요. 선행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돈을 갖다가 세금을 갖다가 다 걷어가지고 국민들 어려운 거 다 지금 나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정치인들이고 큰 기업인들이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서민들이 볼 때는. 예, 여러분 지금 그 다 생생한 소리로 들으셔서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저희는 물론 일부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서울시의회 그리고 이 구의회, 이 소위 말하는 기초의회에 있어서의 부패 백태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계기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김영식 시의원 사태 때문입니다. 김영식 시의원 때문에 정말 갖가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한민국을 고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지금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자, 먼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 부패를 고발하시러 막 도착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영태 전 서울시 시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영태입니다. 예, 숨 좀 돌리시고요. 괜찮습니다. 아침에 뭐 저거니까. 근데 저 일단은 제가 김영태 전 시의원께 좀 여쭤볼 텐데 그 시의원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하신 건가요? 네네. 어디서? 아 이제 엄청 엄격한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교육의원이었고요. 예. 이제 교육감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예. 교육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이제 교육의원들이 지난 8대 의회는 서울시의회에 소속이 되도록 했어요. 예예. 그래서 이제 시의원 100 8명하고 저희 교육위원 8명이 그래서 114명이 이제 서울시의회 안에서 교육상임위가 15명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저희 교육위원 8명에다 시의원 7명 그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동거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시의원은 경직하시는 거죠? 예, 사실상 교육위원이면서 시의원을 같이 했죠. 예, 예. 예. 그런데 어디 지역이 어디셨어요? 저는 이제 여기 서울의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150만 강서구면은 김영식이가 강서구 아닌가요? 예, 김영식 의원님이 강서구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겠네요? 예, 잘 아는 사이입니다. 예, 잘 아는 사이인데 어떻게 평소에 좀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아니, 굉장히 그 뉴스 보도 보고 충격이었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그 8대 의원들이나 김영식 의원을 아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고 지금도 저는 좀 믿겨지지는 않아요. 왜 믿겨지지 않으시죠? 왜냐면 물론 뭐 여러 의원들 가운데는 이제 예산에 조금 욕심이라고 할까요? 지역 예산에 좀 열의가 강한 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열의가 보통 강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정도의 사람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부패를 저지를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신 거죠. 예, 예. 예. 아, 근데 사실 뭐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뭐 이 이마에다가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예, 예. 안 소장님도 김영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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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아세요? 우리 오늘 지금 오신 김영태 선생님은 예전에 이제 양천고등학교에서 학교 비리를 제보하셨던 유명한 공익제보자 선생님이신데.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해고까지 됐다 복직되시는 과정에서부터 예. 알았고. 아. 김영식 시의원도 저희가 이제 서울시의원들하고 같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 뭐 학교 비리를 추방한다거나 아니면 예산 감시할 때 몇 번 뵀었죠. 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 근데 이제 오늘 좀 더 우리 김영태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교육, 상임위가 그건 상임위가 도시계획위원회였어요. 아, 아, 여기 각종 건물, 토지, 예. 인허가, 이런 용도변경 뭐 이런 거 용적률 뭐 이런 거 다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권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임위인데 사실 국회의원들은 좀 감시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욕도 많이 받잖아요. 욕도 감시를 많이 받죠. 시의원님들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풀뿌리 문제에서 핵심적인데 상대적으로 일부, 아주 일부일 겁니다. 예. 감시를 덜 받는 틈 타서 아하. 그런 유혹을 받으신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요번 일을 계기로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광역을 기초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조금 더 촘촘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영태 선생님이시군요, 학교. 예. 아니, 아직 저는, 아니, 지금은 아니시죠. 됐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이셨군요. 복직 결정은 다 있는데, 아직 학 강단에는 아직 못 쓰셨어요. 그, 어쨌든 선생님이죠. 뭐, 진정한 선생님이시네요. 아니, 명수탈로치도 있는데, 뭐, 선생님이시죠. 근데, 지금 시의원 요거를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지금 우리 안진걸 사무처장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돈이 떠다니는 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 저기, 김영식 그 시의원, 이 사람이 지금, 몇 가지의 의혹에 휩싸여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두 가지인데, 한 가지 더 뭐 의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돈이 떠다니는 게 보입니까? 서울시에 들어가면? 아니 이제 저기 뭐야 그 저는 이제 주로 교육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요. 다른 도시관리위원회나 뭐 재경이나 다른 위원회 사정은 뭐 그렇게 아주 소상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요.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서울시교육청도 청렴도가 꼴찌였지 않습니까? 예. 저기 이제 공정택 교육감 때 가장 극심했고요. 예. 또 광명 교육감 때 약간 좀 그 청렴도를 높이는 작업을 했지만 다시 문용민 교육감 와서 다시 꼴찌로 주저앉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그 이제 뭐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비슷했을 것 같아요. 부패는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 예, 김영식 예. 의원도 시의원도 이 저 민주당 저 소속이니까 네, 개혁파로 네, 뽑혔던 네. 분이시죠. 네, 네. 근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아까 우리 안진걸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시 의회에 대한 그 감시나 견제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공정택 교육감 때 보니까 거의 교육청 예산을 그 당시에 이제 의원들이 네. 그냥 이렇게 마치도 국회의원들이 쪽지 예산 챙기듯이 상당 부분 자기가 그 어느 특정 학교에 막 몇백억씩 주고 그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고 심지어 또 교육청하고 유착 관계도 아주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 힘 있는 사람 또는 이게 의원들을 통해서 특히 사립학교들이 예산을 좀 확보하는데 주력을 좀 했고 예.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지난 의회에서 사법 처리되기도 했죠. 잠깐만요. 그 사립학교 예산이라는 거 사실은 지금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돼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그 사립학교 재단들이 큰 돈 띄워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선생님 월급은 교육청에서 나오지만 사립학교라도 그 뭐 예산이 또 따로 있나요? 뭐 이런 건물 짓고 이런 예산 그렇죠.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의 우리나라 사립학교들이 이제 그 설립은 개인이 했지만요. 네. 사실상 운영은 네. 거의 이제 학생들의 그렇죠. 수업료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다 교육청이 지금 네. 국민의 혈세로 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치도 체육관을 진다든지 아. 무슨 뭐 다목적 시설을 진다든지 할 때 결국은 다 교육청 아. 그게 예산이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작용을 해야 그러니까 그 체육관이 원래 순위 없었는데 체육관 짓는 게 온다든지 뭐 그 시설 예산 확보에는 상당 부분 의원들의 역할이 있죠. 아, 예. 그...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산을 과다하게 상해가지고 예. 타낸 다음에 어허. 뭐 리베이트를 한다든지 특정 건설에서 또 몰아주면서 뭐 이렇게 그런 게 그런 일이 있는데 김영태 교육위원 같은 분들이 그걸 열심히 감시를 해서 그런 분이 굉장히 좋아진 면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이제 김영식 시원 사건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예. 거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김영태 선생 같은 분들이 덜 했나 봅니다. 이게 막 이제 그 토지 용도 변경, 건축 건설 인허가, 막 개발 이전에 다른 이게 막 몇십억, 몇백억 대 막 돈이 오갈 수 있잖아요. 시원들이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투철한 시원이 그것을 잘 감시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안타깝게 일부 시원이 그 연루된 뭐 지금으로서는 한 분이겠지만 그런 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시위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굉장히 큰 기회니까 철저히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우리 청취자분들 잘 모르실까봐 제가 여쭤보는데 시의원들도 월급 받잖아요. 서울시 네. 연봉 네. 얼마죠? 한 6천 좀 넘습니다. 6천 조금 네. 넘죠. 네. 그런데 6천 지금 국회의원들 연봉이 1억이 넘거든 넘, 예, 예. 넘거든요. 예, 예. 그죠? 근데 그 시의원들은 6천을 받는데. 보좌진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보좌진은 없고요. 예, 예. 그러면 그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좌진만 해더라도 지금 9명 정도 쓸 수가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한 명도 못 쓰고 6천을 받고 정책 개발비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업무 추 이게 기본 보수에다가 이제 업무 추진비까지 합쳐서 아, 그래서 6천. 예. 그래 그 정도 됐죠. 아, 그렇군요. 이거 월급 올려주면 부패가 줄까요? 예전에는 뭐 처음에 기초부에 광역시 할 때 무보수 명예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지역에 돈 많은 유지들만 이렇게 뛰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예. 적정한 급여를 주고 보통 시민들도 뛰어들게 한 거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다만 서울시만 해도 작은 공화국인데 보좌진이 한 명도 없이 혼자서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어려움 제대로 된 정책 기능이나 감시 기능을 못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일부 조금 더 급여를 주더라도 대신에 더 투명하고 더 제대로 일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자. 부패로부터 온천 차단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급여만 올라간다 해서 부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 촘촘한 감시와 견제가 삼중사중으로 우리 시민들도 늘 시의원들과 구의원들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감시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일해야 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한 거죠. 그 제가 지금 그 안 처장님 말씀하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네. 그 예전에 독일에서 유학 시절에 그 부패론을 들었어요. 네. 부패론을 좀 들었는데 참 그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보수가 높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부패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서 감시를 잘해야 된다. 네.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우리 김 선생님 같은 경우에 김영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돈 싸들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저기 안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이제 서울시의회가 일단 예산이 엄청나요. 한 작은 나라 도시국가에 해당이 되죠. 사실 서울시 교육청 예산만 해도 7조가 훨씬 넘고요. 시청 예산까지 하면 21조가 훨씬 넘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예산이죠. 그 예산을 다 심의하는 게 이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몫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 관계자들이 자연스럽게 라든지 이런저런 명목으로 찾아오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보수 얘기했는데 의원들이라는 건 선출직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떤 그 경선 과정이나 이런저런 과정에서 사실은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월급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선거에 뛰어들면서 사실상 돈을 많이 쓰죠. 지방선거에 예, 뛰어들었을 때 돈을 많이 쓴다. 뭐 경선부터 해서 생각보다 일반인들이 예. 생각 한 거 이상으로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아니, 보통 들은 걸로 제가 듣기는 일반 시의원들이 선거에 쓰는 평균 비용이 한 5천 정도다. 5천이요? 네, 5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교육위원들은 워낙 지역구가 넓었기 때문에 최소 아무리 못 써도 1억 이상은 네,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뭐 5천 또는 제가 뭐 1억 정도 했지만 더 쓴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에 따라서는. 그럼 그분들이 의원이 돼서 조금은 본전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아까 그 보수라고 하는 것은 세비라고 하는 건 6천에서 좀 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혹에서 유혹에 이끌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제일 먼저 그 돈 안 드는 선거. 그러니까 너무 선거에 뛰어든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지 않도록 이것도 필요하고요. 예. 동시에 금방 어느 정도 이 서울시의 예산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적어도 보좌관 한 명 정도는 줘야 돼요. 그래야 서울하고 경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루고 또 한 번 저희가 의회가 열리면요. 거 100건 가까운 조례를 통과시켜요. 근데 저희가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보좌 인력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실 그러다 보면 뭐 어떤 거는 제대로 심의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 꼼꼼한 견제나 감시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대로 의원이 지방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권하는 말인데 실제로 제도적인 뒷받침은 안 돼 있고 그리고 선거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제 주위에 출마했던 사람 그것도 공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공천 신청을 했다가 그 예비 후보였다가 떨어진 사람 인데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무실 빌리고 그리고 선거 때마다 그 집기 빌려주는 회사가 있대요. 이 소파 빌려주고 책상 컴퓨터 이런 거 빌려주는 거 전화기 뭐 이런 거 빌려주는 회사 거기에서 그거 빌리고 그리고 왜 또 왜 건물 감싸는 대형 칼라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 붙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명함 찍고 뭐 홍보 찍고 이거 합하면은 1억은 금방 날라간다. 2급 선거운동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김현태 선생님 굉장히 청렴하시니까 5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 조금 더 나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이게 몇 억을 쓰는 분도 있어요. 그렇겠죠. 아니 이게 참 정말 TV에 보면 참 깨끗하게 생기셨는데 진짜. 근데 몇 억을 쓰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 들어가는 돈이 사무실 빌리고 집기 빌리고 그게 그건 1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번 선거에 나갔던 사람은 1억 정도는 날린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비 후보라고 그러죠. 공천. 아, 그런데 그 실제로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 제보 많이 들어오죠? 네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국회의원에 대한 제보가 많지만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예산 낭비하는 외유를 했다. 또 뭐 일부는 로비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업자들 연관했다. 이런 일이 많은데. 그래도 지난 4년 그 부패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제 보는데 이번에 이제 아주 특별한 사건이 터진 건데 우리 김영태 선생 같은 분들이 감시를 많이 했어요. 들어가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줄어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터졌으니까 그렇게 아니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감시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스템은 많이 맑아졌어요. 사실 저희 8대 의회가 지난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혁혁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그다음에 서울광장조례를 개방한다든지 또 그런 이런저런 그 사실 국회 못지않게 엄청난 그 역사를 바꾸는 진일보시키는 큰 일을 좀 감당했고요. 그러나 일부 아까 의원들의 이제 개인 비리까지는 이제 그 부분은 미쳐. 아니, 뭐, 그거야. 사람 나름이니까요. 난 좀 제가 부끄러운 게 서울시의 의장도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익태 선생님이나 저희 또 감시한 입장이나 솔직히 반성하고 더 철저히 촉구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 김영식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5억 2천만 원 먹은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 장부에 나와 있는 거. 5억 2천은 사실 일반 시의원들이 뇌물로 받는 액수치고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학교 교육위원이니까 주로 학교 관계,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학교 관계자들이잖아요. 그 뭐 사립학교 관계자들도 와서 좀 우리가 뭐 체육관이 필요하다든지 다목적 시설이 필요하다 좀 도와달라. 아니면 이제 주로 업자들이죠. 소위 말한 이해관계 당사자들. 학교에 어떤 그 시설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저런 그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도시관리위원회나 뭐 재경이든 나름대로 관련된 상임위 의원들을 이해 당사자들이 찾아가죠. 찾아가서 도와달라고는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뿌리치느냐 뿌리치지 못하느냐는 그 의원 개인의
또 역량이고요. 또 그런 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의원들 상호간에도 그런 노력을 예. 해야 되고 아까 그렇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예. 조금 더 견제나 감시를 알겠습니다. 좀 해야 되는 거죠. 예. 더 감시해야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자리 예. 마련한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지금까지 김용태 전 서울시 시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두 분 나와 계셔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ATA SK텔레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